이제 다시 혼자 여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걸어 다니니까 구석구석이 예쁜 골목도 많을 것 같고 한번 실컷 놀다가 가보겠습니다. 아, 한산하니 좋네. 보자. 이쪽 근처인 것 같은데 왠지 도로가 옆이라서 좀 시끄러울 것 같은 느낌. 예. 아우, 싸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아, 힘들어. 이게 아닌가? 아, 또 찾기가 어렵다. 찾기가 어려워. 코모지소 호스텔. 코모지. 뭔가 건물은 이쪽에 이 건물인데, 코모지소 호스텔이 여기구만. 엘리베이터가 있구만. 상당히 좋습니다. 어디지? 저쪽. 체크인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 하나, 체크인? 기현기. 에어비앤비. 김. 네. 기현 김. 김. 오케이, 오케이. 오. 아, 프리다이빙 팀. 11 PM. Bed are not ready yet. Maybe one more hour.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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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You're welcome. You go diving a lot? Where in Korea do you do diving? Korea is East Sea. East Sea. Oh, okay. Yeah. Ulleung-do, Jeju-do. 네, 부산. 아, 부산. 오늘 제가 자야 되는 침대입니다. 별로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역시 어쩔 수 없죠. 아, 밖에서 다 보이네. 이제 점심 먹으러 마제 소바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편의점 바로 옆에 있네. 좋다 좋다. 마제소바 먹으러 갈 겁니다. 마제소바 히토치 오네가이시마스. 어디라니? 평화롭습니다. 평화롭네. 줄이, 와, 아직도 줄이 서 있어. 양도에 딱 정할 수 있구나. 300g 먹어야 돼. 그래도 점심시간 좀 지나서 사람이 그나마 많이 빠져가지고 앞에 두 분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왔어. 마제맨. 너도 감사드리고. 생각도 있으면 좋겠어. 아노. 아, 예. 아, 그 마제소바 사이즈와 미디움.
안에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뒷맛도 나고 짭짤하고 면은 쫄깃쫄깃해 맛있다. 꾸덕꾸덕해. 엄청 꾸덕꾸덕하고 고소하고 간은 약간 라면에 비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적당한 간. 이제 뒤늦게 딱 그 먹고 나서 보니까 가쓰오부시 맛이 나네요. 훈연된 이제 가쓰오부시 맛과 이제 계란과 김 고소짭짤 맛있는 마제소바 먹어봤습니다. 하... 어떻게 또 오키나와를 또 재밌게 보내야 될까. 오늘은 날씨가 네, 좀 흐립니다. 오키나와 지금 오고 나서 날씨가 흐렸다가 비 왔다가 맑아졌다 계속 이 반복인데 네. 오늘은 편집을 좀 하면서 쉬다가 밥 먹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뭐 하지? 아, 이 무계획 여행. 이 내천왕 보고 싶었어. 막 그렇게 깨끗하진 않지만은.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아침밥 있으면 챙겨 먹고 그 다음에 슈리성을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슈리성은 이미 2019년도에 화재가 있어서 거의 다 이제 건물들이 소멸한 상태인데 일단은 남아있는 건물도 있고 예, 경치도 이제 볼 수 있고 해서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여기가 만마루인가? 보자, 배고프다. 간단하게 네, 토스트 같은 거 있으면 간단하게 하나 먹어볼게요. 저거 350엔짜리. 안녕하세요. 이제 겐초마에 역으로 가서 예, 슈리성으로 한번 모노레일 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본 모노레일 처음 타보는데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뭐 딱히 그렇게 타는 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 1,400엔 주고 이틀 이용권을 뽑는 게 아마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가는 동선으로는 뭐 1,400엔까지 필요한 동선은 아니긴 한데 예,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이틀권으로 뽑겠습니다.
나하 공항은 아니고 네, 구매하기는 쉽게 되어 있네요. 이제 나하 방면이 아니고 반대편인 일본 방향 쪽으로 가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다코우라니시 방면. 이름도 어렵다. 이제 슈리역에 도착했습니다. 한가하구만. 네. 다들 출근하고 있더라고요. 저 혼자 관광을 즐기네. 슈리성에 사람이 있으려나. 달려. 왠지 저 앞에 저 사람들도 왠지 관광 온 것 같아가지고 저 사람들 따라가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슈리조 공원. 생각보다 예, 좀 꽤나 걸어가야 되네요. 맞는 길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생각보다 좀 걸어가야 됩니다. 저 큰 건물은 뭘까? 무슨 건물일까 저게? 오이. 여기가 용담이라는 못이라고 합니다. 분위기는 좋네요. 이게 무슨 꽃이야 이게? 사쿠라야? 아닌가? 동물들도 같이 사네. 도우부츠와 오 슈리조 캐슬파크. 네,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140m만 더 가면 되네요. 예. 왔나? 여긴가? 슈라조 여긴가 보다. 도착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저기가 메프슨 것 같은데 오른쪽이가. 네, 저기서 표 끊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긴가? 메프서가 어디지? 슈레이문 어디로 가야 돼? 티켓? 아리가토. 여기가 아니었네. 저기 문으로 들어와서 좀 더 앞으로 가다 보면은 예표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레문. 야, 여기가 화재가 안 났으면은 얼마나 더 웅장했을까 싶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와, 저기 다 성이 있었다고 치면은 엄청 웅장했을 텐데 안타깝네요. 와, 성터가 와 멋있다. 아니 화재가 났는데도 이렇게 뭔가 웅장하면서 멋있는데 화재가 안 난 상태였으면 진짜 웅장하고 예뻤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움직이신가? 도대체 외표소는 어디란 말인가? 중산 뭐일. 오. 네? 이야. 오, 물 깨끗하네. 다 올라가지도 않는데 벌써 경치가 좋아. 꼭대기인가? 새로 짓고 있는 건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기로 가려면은
뭘 만드나 보다. 뭔가 체험하는 것 같은데? 뭔가 돌 부수기 작업을 하시는데? 아, 이게 그 예상으로는 화재 때 남은 동상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리노아 하잖아. 뭔가 볼거리가 많다. 네. 일단은 전망대 쪽으로 먼저 한번 갔다가 그 다음 차츰차츰 내려오면서 구경하겠습니다. 전망대. 야, 나 시내가 한눈에 다 보인다. 와, 건물이 이렇게 많았구나. 자, 이제 전망도 이제 맛볼 만큼 맛봤으니까 밑에 또 다른 구경거리도 한번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짐을 그냥 자물쇠도 안 잠그고 예, 와가지고 좀 걱정되긴 한다. 노트북이 있는데 무슨 정글처럼 만들어놨냐.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인고. 저기도 그게 있나 보네. 전망대가 있나 보다. 오이. 성 안에 왜 공장이 있냐? 제 예상으로는 저기 공장 안에서 이제 복구 작업을 하는 게 아닐까. 예. 성 복구 작업을 하는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티켓 오피스 페이저. 티켓 오피스가 어딨어? 티켓 오피스 도코 데스. 티켓 오피스. 오버제. 아, 여기구나. 티켓은 4,000원입니다. 자, 이제 그 화재가 났던 그 본성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새로 다 제작 중인 것 같네. 네. 이게 화재가 안 나고 왔으면 얼마나 예뻤을까요? 예. 아이고, 경치도 좋다. 만드는 과정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잔인들이 만드는 게 아닐까. 자, 안쪽에 보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만드는 중인 거예요. 뭐 아직 뭐 만들려면은 한참 멀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뭔가 예, 재료를 다듬고 하는 거 보니까 예, 완공이 되려면 멀었지 않나 싶습니다. 화재 때 그 현장을 예, 보여주는 거네요. 아까 전에 그 남아있던 조각 이거네. 야, 이렇게 있던 게 싹 없어졌구나. 여기 이제 화재 잔재들이 남아 있네요. 또 뭐야? 요호콜이래. 쉬는 곳인가? 뭐 한 곳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성 외곽, 예, 성 외곽 쪽에 이제 우와 제트기야.
뭐라 하지 저거를? 군대 공습경보, 공습경보. 저게 왜 떴지? 제발 갔다 다시 돌아오는 거구나. 동굴도 있네, 동굴. 아, 동굴을 또 못 들어가게 돼 있네. 이런 아쉬운 일이 있나. 그때 보이던 게 쪽쪽으로 하는 거였구나. 여기도 이제 못 가, 저기도 못 가게 돼 있네요. 네. 동굴 유적. 노 엔트리. 못 들어가게 돼 있네. 이제 뭐 거의 다 둘러본 게 아닌가. 예. 경치 하나는 죽였네요. 예. 이제 화재가 일어났던 저기 본성에 있는 저쪽에는, 예. 아, 아쉽네요. 진짜 크고 웅장했을 것 같은데 값도 아까워. 잘 만들어놨네. 퓨리성은 다 둘러본 것 같고요. 아, 이 근처에 보면은 또 다양한 또 절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한번 다 한번